저만의 이제 혈관 건강 비법이 바로 새싹보리인데요. 새싹보리가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꾸준히 먹고 있거든요. 근데 그 덕분인지 오늘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게 나와서 관리한 보람이 있고 정말 기분이 업업. 네,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새싹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새싹보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리의 새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 보리의 어린 싹을 새싹보리라고 그래요. 네. 새싹보리를 직접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너무 귀엽죠. 새싹보리는 이렇게 보리를 싹을 틔운 후에 10에서 15cm 정도 자란 어린 보리싹을 말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보리를 오곡지장이라고 해서 5가지 곡식 중에서 으뜸이라고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추운 겨울에도 싹을 틔우고요. 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소도 아주 풍부한 곡물이다 보니까 네. 동의보감에서도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새싹이라는 건 아직 덜 자랐다는 얘기인데 다 자란 보리를 먹어야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작은 고치가 맵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새싹도 마찬가지인데요. 식물의 새싹에는 씨앗에 있던 좋은 성분들이 새싹으로 이동을 해서 기존 영양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고 또 각종 영양 성분이 새롭게 생겨나서 영양 성분의 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다 자란 채소와 새싹 채소의 영양소를 비교해봤더니 새싹 채소 쪽이 최대 100배가량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작은 고추가 맵네. 그러니까 들썩 무른 나무는 새싹 보리부터 알아보는군요. 네.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영양 덩어리였어요, 지금. 네. 또 이 새싹 보리에는 무려 45종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시금치의 2.1배, 비타민C는 레몬주스의 2.5배, 칼슘은 우유의 4.5배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와우. 새싹보리는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데요. 네. 새싹보리의 뿌리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새싹보리를 드실 때는 잎과 뿌리를 같이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삼이랑 똑같네, 삼. 잎부터 뿌리까지 다 먹어주는. 네. 네. 그런데 새싹보리가 혈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는 건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네요. 네, 바로 새싹보리의 주요 성분들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새싹보리의 풍부한 폴리코사놀이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 불리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시켜서 네. 혈액순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